그래, 친구끼리.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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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usual, we are going to begin with English or something. We have a new chapter. 자, 수업을 오랜만에 영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두 시간 반 숙면을 취하고 나왔어. 왜 나만 그렇게 잘 잤어?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볼 타임이다. 남자들 왜 이래요? 다 물어봐봐. 여자들은 헤어지자고 할 때 약간 떠보는 게 있는데. 질문 잘했다 너.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정말로 이제 마음이 다 떠나서. 그렇지. 하는 건지. 그럼. 그럼. 남자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아. 여자들은 싸우다가 힘들고 그러면 우리 헤어져 그러잖아. 근데 그게 사실 진짜 헤어지자는 뜻이 아니잖아. 내 반응을 보는 거잖아. 근데 남자는 상처를 받아요. 아니, 저 말을 저렇게 쉽게 하지? 남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 소리를 질러도 헤어지자는 얘기는 안 해. 정말 헤어져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저래. 근데 남자가 입에서 밖으로 내밀면 그 마음을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선 남자가 여자보다 신중해. 많이 들어. 남자가 왜? 네, 문제를 언제 하죠? 네. 하지도 없었는데. 저는 피부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제가 간에 약간 예. 내상을 입으면서 톤이 좀 어두워진 채. 예, 예, 예. 그래서 검은색.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방송 나올 때는 좀 잘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제 와이프는 이 매니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친구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경락과 피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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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렇게 하세요. 아, 네. 네. 어느 정도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햇빛이 쏘이는 운동을 하러 나갔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여기 전체를 다 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저 사우디. 예. 예? 뭘 하러 나오지? 뭘 하러 나오지? 뭘 하러 나오지? 자, 브라스틱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 됐지? 생일 치수지. 자, 일단 보시고요. 네, 예, 예, 네. 독방은 없나요? 독방은 없나요? 아, 진짜 왜요? 아니 이제 불편하실까봐요. 별로 나는 괜찮은데. 잠깐만 수술하는 사람 아니다. 잠깐만 정확하게 아파요? 아픈 거 하나도 없고요. 얼굴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하얗게는 아니고요. 좀 얼굴 톤이 좀 그래서 피부결은 여자분처럼 굉장히 고우세요. 피부결은 괜찮죠? 네. 제가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만 살았어요. 아, 대출이 안 맞아. 아, 알았어. 너무 사줬어. 일단 뜨겁습니다. 아, 뜨거운 거 싫어하는데. 아, 좀질 거예요. 자, 핸드 마사지입니다. 네. 아니, 특히 다른 여자가 나를 만지는 게 처음이라. 아, 그러시구나. 저도 이걸 뭐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조금 비싼 게 문제인데 싼 데서 해라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퀄리티가 다르다. 예, 어? 그거는 있어요. 예, 그러기는 하죠. 나는 모르고 자기만 아는 얘기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예, 뭐 제가 다 할 수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참 끊이지 않고 말을 하던데, 그죠? 네, 뭐 네. 자식 이야기로 해서 신랑 소문을 해서 시댁으로 뭐, 해가지고 한 바퀴 돌죠. 거의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김영 씨, 제가 결혼 전에
93년에요.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한테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약간, 제가 약간 긴장한 모습을 제가 제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봤는데, 그 건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싸우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결혼 전이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사실. 근데도 그래서 제 느낌에는 야 이게 죽을 때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성의 어떤 심리에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그 상처는 안 지워집니까? 남자 지워지는데? 잘해주시면 지워지겠죠. 아니, 얼마나 잘해주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예전 생각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아. 상처 받았고. 그 남자들은 첫사랑은 못 잊잖아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생기면 되죠. 아,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현실을? 이게 그렇구나. 뭐 받으시고 나서 트러블 같은 거 있으신 적 있으셔요? 혹시? 없으세요? 처음에 이제 클렌징 하고요. 지금 올려드리는 게 메인 이제 팩이에요. 난 뽑는 순간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아 이건 난 적극 권장하고 싶어. 최소한 밖으로 돌아가는 데 이거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다. 진짜 미남 되셨어. 이 정도 톤만 나와준다면 제가 먹어라. 아 그러세요? 남자도 피부를 위해서 얼마큼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와이프도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로서의 선배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애들하고 밤에 이제 서로 오늘 있었던 일, 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큰아이가 변하면서 결국에 엄마가 변해서 아들이 변했고, 아들이 변하면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거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용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입을 보여주지 말고 아이들한테 뒤통수를 보여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이 보면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는 얘기가 난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랑 똑같아.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개그우먼 이성미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네. 가족이지. 가족. 가족. 결국에는 가족인 것 같아. 가족한테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는 아이들 눈에 많이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다는 기억들. 그 기억을 사실은 꺼내 먹고 살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갈 것 같아. 사랑했었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자리에 엄마가 사랑했던 기억들 먹고 살아라. 응. 그거 이상, 가족 이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 응.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뭐 있으세요, 혹시? 결혼해라. 경민 늙기 전에. 알겠습니다. 아. 내가 줄에 쓸게. 경규가 줄에 쓴다 그랬대. 왜 절대 시키지 마. 경규가 줄에 쓴다 그랬어. 아, 그러네. 네. 이경규 씨, 왜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 그래? 아니, 네. 안 돼. 부인이 무섭다며. 네 부인한테 나 잘해. 이거 내보내지 말고 따로 보내줘. 네. 안녕하세요. 나는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야구를 얘기를 하면서 또 나는 또 여러분들을 좀 더 알고 싶고, 예, 나는 사실 여자에 대해 잘 모르거든. 그게 난 좀 단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청강이 알아요? 몰라요. 청강입니다.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청강.